내 인생에서 가장 큰 시험? 지금 이제 외무고시를 본다고 하니까. 네, 저는 연습생 생활하면서 그러네. 제가 연습 기간이 3년 반이었는데 3년 반 동안 매주 일요일은 시험이었어요. 아. 그러니까 그게 되게 스트레스라더라고. 그러네. 그렇네. 와. 그 3년 반 동안 매주 일요일 날 시험을 봤어요. 네. 그게 제일 고달팠어요. 처음에 오디션, SM 오디션도 봤을 거 아니야. 네, 그때 처음 오디션은 제가 친구 따라서 맞아. 친구 따라서 오디션을 보러 갔었어요. 그리고 바로 됐어요? 아니, 잠깐만, 또 친구는 떨어진 거예요? 네. 아, 뭐 왜 이래? 친구 따라가면 친구가 되더라고요. 맞아, 그런 경우가 많죠. 사실 저는 애초에 가수 할 생각은 없었거든요. 응? 근데 이제 그럼 뭐 하고 싶었어요? 저 그 막 경호원. 아, 진짜? 최대 입시 준비하고 있어가지고. 야, 몸이 탄탄하고 운동을 되게 좋아하더라고. 진짜 미남 경호원 하나 생길 뻔했는데, 그죠? 어. 가수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가수보다 더 인기 있고. 근데 원래 이런 시험을 누나 가장 많이 보지 않았어요? 언론 고시잖아요, 누나 하면. 아나운서 되려고 시험 보는 거는 그랬죠. 근데 저희 때는 모두가 방송 3사, 지상파 3사가 이제 목표였던 때가 있었죠. 맞아, 맞아. 그때는 또 방송국이 그거밖에 없었고. 그러면 1년에 기회는 3번인 거고. 네, 근데 그 3번이 순서가 있었어요. 봄에 SBS, 그다음에 MBC, 그다음 겨울쯤에 KBS. 그래서 이제 그 시기를 놓치면 1년에 3번조차도 못 보는 거죠. 저 아까 뭐 이거를 선언하고 뭐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저는 선언을 못하고 뭐 그냥 뭐 이력서 쓰고 있어. 그랬는데 맨날 가서 이제 뭐 연습하고 막 그랬던 거죠. 안 될 확률이 더 높으니까. 근데 그게 똑같네요. 개그맨도 원래 MBC가 제일 빨라요, 공채. 지금 없었지만 MBC, 그리고 KBS, 그리고 SBS 순이었어요. 그러면 1년에 3번 준비하는 거예요, 개그맨 되려고. 우리는 근데 반대예요. 이번엔 무조건 붙는다, 봐라. 다 떠벌려요, 그냥. 왜냐면 연습을 같이 하니까. 아, 그러면 또 누가 되면 부러워하고. 그러면서 아, K 준비해야겠다, 그래서 준비하고. 네, 이 많은 오디션이 있겠지만 웃겨봐 한다면 웃기는 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형님, 아예 분위기가 다른 게 테스트하러 들어가잖아. 문 열리고 막 누구 들어옵니다. 1열로 서가지고 안녕하세요, 1번 누굽니다, 이런 게 하잖아요. 개그맨 그거 아니야. 그냥 문 있으면 문 열린 줄 알았는데 이래도 이럴 때 이렇게 안 터지고 다 이래도 안 터져. 그러면은 감독님 자 제대로 쓰시죠. 빨리 쓰세요. 빨리 쓰세요. 예. 이렇게 근데 나는 만약에 그렇게 시험을 봤을 때 특채라서 안 보셨죠? 나는 떨어졌을 거야. 아, 선배님은 그냥 예. 나는 채셨어요. 아니 개인기가 없어. 나는 완전 떨어졌을 거야. 사투리도 못해. 특채의 개념이 뭐예요? 아니 그러니까 나는 대학 다닐 때 축제 때 MC를 보고 그때 개그 동아리가 있어서 공연을 했었는데 그걸 보고 이제 PD랑 이성민 누나가 몇 달 후면 SBS가 생기는데 와. 와서 뭐 하지 않겠니? 그래서, 그래서 그때부터 안녕하시렵니까? 그래요? 근데 시험 봤으면은 분명히 떨어졌을 거야. 와. 근데 왜 그 노래 오디션도 프로 가수가 그 무대에 서면 그만큼 할 수 있냐? 그건 다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저 항상 얘기해요. 아마 내가 거기 있었어도 떨리고 아마 그렇게 못했을 거다. 아무리 날기는 신동엽 씨도 아마 웃겨봐 하면 지금은 이제 공력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그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희도 가수도 오디션 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시험 보는 풍경 옛날에는 이렇게 보면은 다들 분장을 막 콩 막 이상한 거 막 다 그리고 막 되게 웃긴데 긴장해서 너무 무서워. 맞아 맞아. 이렇게 막 다 바보 분장을 하면서